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 돌아가는 운수를 보는 거거든요. 사주에서는 꼭 연월일시를 넣어야지 생일이 나오니까 연월일시 네 개를 꼭 넣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보경은입니다. 구미에서 20년간 운영을 하다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히 철학과는 뭐 하는 곳인지.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 돌아가는 운수를 보는 거거든요. 철학과는 철학관이라고도 발음을 하고 철학원이라고도 이제 발음을 하는데 큰막 원이다 관이라는 의미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 선생님들 하고 있잖아요. 이거랑 아예 완전히 별개로 다른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네, 철학원이나 철학관에서는 그 사람 개인 자기 이제 사주를 보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돌아가는 운수를 보는 거니까 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철학에서 연월일시를 넣고 보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나 하나만 생일만 놓게 되면 생일이 그냥 생기지는 않잖아요. 연이 있고 월이 있어야 생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연월일 시는 정확하지 않아도 전체 돌아가는 생일에서 내가 있으니까 전체 돌아가는 운수는 볼수 있거든요. 근데 시까지 있으면은 시가 나의 말년하고 자식운을 보니까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꼭 연월일시를 넣어야지 생일이 나오니까 연월일시 네 개를 꼭 넣는 겁니다. 이름도 같이 넣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미시의 봉곡동 또 봉곡동의 금성빌 이렇게 있듯이 연월일시가 있으면 그 일시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예, 왜냐하면 똑같은 연월일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많아요. 근데 다 이름이 틀리거든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 만약에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름과 생년월일시만 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 제일 기본 되는 게 연월일시와 이름이니까 그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 외에 본인들이 더 보고 싶은 내용들 뭐 이사를 가려고 하거나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고 싶다거나 이제 그런 걸 알고 싶다면 다른 그 알고 싶은 내용들을 가지고 오거나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 이름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나이와 이름만이라도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는지 합이 좋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와가지고 네. 결혼 네. 상대랑 저랑 뭐 이름이나 생년월일 들고 오면은 결혼하기 전에 궁합도 볼수 있고. 그렇죠. 옛날에는 100% 띠궁합이었어요. 집안끼리. 당사자들끼리 결혼이 아니고, 너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의 혼사기 때문에 띠궁합을 100% 봤어요. 근데 지금은, 정략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집안끼리 합을 잘 보지 않고, 본인들끼리 합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그게 생일에서 부부 합을 보기 때문에, 연월일시를 가져와서 궁합도 보기도 하는 거죠. 주로 지금 선생님이 지금 23년 차 되셨잖아요. 네. 그럼 좀이 철학원에 주로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으로 많이 들고 들어오세요? 제일 많이 오니까 자식들, 시험. 자식 치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람. 신랑들이 바람이 난것 같은데, 느낌은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느낌은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촉이 좋잖아요. 느낌은 있는데 이게 정말 바람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일에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사주에 여자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는 기운이 있거든요. 생일 안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 사주에 여자가 들어왔다. 근데 작년에 들어왔냐, 올해 들어왔냐. 그게 드러나니까, 그걸 봐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주를 풀면은 이 사람이 그럼 나중에 바람을 필지 안 필지 예. 그것까지도 나오는 그리고 거예요? 또 이제 정확하게 또 사주를 풀이를 하면 몇살때 언제쯤 들어온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람자리는 들어있지 않은데 만약에 바람이 걱정이 되면 언제를 더 신중하게 보시고 더 신경을 써서 지켜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죠. 근데 여기는 음력 기준으로 보나요? 아니면 그렇죠. 양력을 불러주면 그걸 음력으로 다 계산을 해서 봅니다. 양력은 태양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기운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음력은 달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달은 이렇게 변화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음력의 기운으로 봅니다. 굳이 저를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철학을 보면서도 주소를 봐요. 주소를 본다는 거는 철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터에서 어떤 기운이 있나 없나를 보거든요. 그런 기준 그리고 이제 뭐 시행운이 정확하게 있다 없다 이런 거 구분을 제가 좀잘 하고 땅의 기운을 많이 봐서 저한테는 많이들 오시죠.